네. 저도 세월호 참사 천일과 이번 주말 집회가 겹치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. 아는 것처럼 이 세월호는 국가에 의한 정말 국민들의 학살이었고 그 학살을 그야말로 국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그 피해 유가족들을 신체파리로 매도하고 국가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국가의 신뢰가 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참가 참석했습니다. 올해는 세월호 3주기가 되는 때이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촛불혁명으로 민주공화국이 새로 만들어지는 첫 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마지막 우리 혁명이 완성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? 저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 우리 성남시청에 지금도 국회 개양대 새마을기 대신에 세월호기를 개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 가슴에 그야말로 대못을 박고 아직도 식량조차 못한 학생들이 배 안에 남아있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과 진실 규명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임시국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저는 세월호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